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다 유창호 이건입니다. 네, 요즘 시장이 좋습니다. 일단 3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해서 이번 주 기록을 좀 써냈고 네? 그다음에 지수는 갈 듯 말 듯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갈 듯 말 듯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는 예. 아무래도 예, 이 반도체만 좀 강하고 너무 강해요. 나머지는 조금 반도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 얘는 언제 가니? 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 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큰형님들이 오늘 신고가를 써줬죠. 그러게요. 자, 3월을 끝내면서 4월에는 또 반도체 2기세가 계속 이어갈지 그쵸. 아니면 또 새로운 쪽으로 바통 터치를 할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실전매매 최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안녕 못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또 굉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인사부터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골이 지금 너무 아파요. 네. 좋은 얘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장 보고 지금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데 너무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또 오늘 또 중요한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종복 전문가에게 또 저희가 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또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스터 진단 참여하실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자격 요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 주식이 없어도 네. 사고 싶은 의지가 있다. 그렇죠.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까요? 네, 서울 번호입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연락해서 꼭 남겨야 되는 정보도 있죠?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땡큐베리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진단 1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시작하자마자 뭐, 와, 역시 요즘에는 시작하면 거의 1000명 찍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네. 훌륭하고 굉장히 뭐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800분이 넘게 와주셨고, 어우, 지금 방금 전에 800 가신 넘겼는데 보자마자 또 800 중반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퍽퍽퍽 올라가고 있죠.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 종목 진단 뭐, LG화학, 캠트로스, 유니테스트,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금두님, 재현님 인사도 쭉쭉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아이콘을 여기서 정말 일주일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이거 지금 도배되고 있죠? 이 손바닥 아이콘 제일 많이 채팅창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네. 미스터 진단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잠시만요. 이 도배라고 하는 거는 종목 진단은 저희가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반복은 안 되지만 맞아요. 이런 거 도배 괜찮아요? 네, 아주 하세요.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저희 이 담당 PD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그렇죠. 한 종목을 하더라도 1타 투쓰리피 투쓰리피 상피 이럴 뻔했어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네? 내 종목 안 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연관성을 같이 한번 제가 고려해 드리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울님, 영님, 고공혜진님, 김현희님 뭐 안녕하세요 행진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애증의 3전 계속 사랑해도 될까요?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애증의 3전 그래도 82층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네. 설마 더 위에서 대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분도 꽤 많죠. 어서 올라와.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위층에서 구조 신호도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이든 다 봐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조봉관님. MC 이건 유창호 앵커 두 명을 다 좋아하는데 누구라고 찍기는 좀 그렇고 둘이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진행자가 최대한도로 2,000명을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2,800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건 날 것이다.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오늘 역사적인 방송 될 겁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네. 지금 의미심장한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역사적인 방송이 될 것이다. 저는 이미 지난 3주가 다 역사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여기서 더 역사적이려면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합니다. 네. 2000 그리고 2800. 2800까지 네. 2800 이상부터 저희 이제 미스터 진단의 특징이죠. 진행자도 리스크를 안고 예. 그리고 전문가도 리스크를 안고 괜찮고 훌륭한 정보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대감을 슬쩍 묻어두고서 여러분이 더 많이 와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예.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전화 받아볼게요. 네, 사랑합니다. 선생님. 네. 시청자님. 예. 어이,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렵게 연결되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셨을까요? GST입니다. GST, 알겠습니다. 역시도 반도체. 근데 이거 엄청 빠졌어, 오늘. 아, 그래요? 네. 자, 혹시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52,300원에 12%. 아하, 5만원대 매수를 하셨군요. 아이, 높네요. 자, 그럼 올라와서 좀 매수를 하신 건데, 하필 또 오늘 빠지니까, 이거,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주변의 분위기 반도체는 달아오른다고 하는데, 왜 내 거? 어, 그렇죠. 아, 이거 왜 내려가려고? 네, 그렇습니다. 자, GST도 사실 그 전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좋아요. 예. 이게 도대체 올 초 들어서만 도대체 얼마나 오른 겁니까? 배단위로 몇 배 올랐어요? 올 초로 바로 보여주시네요, 제가. 담당 네. PD. 와, 진짜 가파른, 산행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올 초 시작할 때 2자부터 6자까지 찍은 종목입니다. 와. 자, 그러면 GST 괜찮은 건지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네. 예. 자, 전문가님, GST입니다. 네. 아, 이게 2에서 6까지 갔다가 지금 5로 좀 떨어져 있거든요. 아, 4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 진행자들 얘기하면서 야, 이거 첫 종목부터 이 종목 잔소리하게 생겼네 느꼈죠? 티는 안 내려고 했는데. 예. 예, 제가 이분 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연세가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고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시청자님 전화하신 분 하나만 물어봐도 되죠? 네. 무슨 생각으로 5만 천 원대 사셨는지 짧게만 시간 오래가지 않게. 많이 떨어져서 샀습니다. 오늘 이 전화 걸은 거 진짜 운 좋은 줄 아세요? 네. 내가 살려는 드릴게.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예. 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오늘 원익 IPS 누가 질문을 하든 그 이토마토 PD는 원익 IPS 픽을 해서 좀 알려주시고 우리 이분 이 방송 자주 보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최근에 처음 보십니까? 이거 하나만 더. 6개월 봤습니다. 그러면 그럴만도 한데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어떤 젊은 남자가 남자 시청자가 이거 못 팔았다고 하면서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한테 그 종교까지 없는 거 얘기하면서 한수 준 영상이 이거 원익 IPS 지난주 거거든요. 오늘 진단해 드리면 이거 영상 꼭 보세요. 다만 지금 이분은 이게 지금 GST 내가 작년도에 진단해 주면서 지금 2만 7, 8천 원대 자리가 여기거든요. 3만 천 원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 도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증자인지 아니면 권리락인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물은 사람한테도 내가 자신 있게 살려준다라고 하면서 했던 장면이 지금 현재 기준에는 2만 7천 원대예요. 근데 이분은 그 주식을 5만 2천 원대 샀는데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들 눈으로 일반인들 눈으로 이게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 거죠. 여보세요? 6만 원을 찍고 5만 원으로 빠진 게 많이 빠진 건지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게 많이 와 있는지 이거 정도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 이 주식은 워낙 강하고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손실 날 주식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름 석자를 걸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냥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를 하셔라. 만약에 이걸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내가 지금 이따가 2,800명이 넘어가면
얘만큼은 갈 수 없어도 얘처럼 잘 갈 만한 관련주 두 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론, 좋은 주식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주식이 좋은 걸 이 지금 현재 시점에 2만 원대 알아보고 엄청나게 매수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욕심내서 신고가 가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얘가 신고가 가기를 바라고 저점에서 3배가 올라간 주식을 고점에서 돈만 원 빠졌을 때 산 것은 매수 시점을 잘못 잡았다. 그러므로 일반인 투자자들이라면 이 주식은 다시 5만 원대 위로 올라가면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이다. 나는 전주희가 이종복입니다. 끝! 자, 이렇게 GST 살펴드렸는데요. 네. 션장님,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션장님. 예. 마지막에 더 씩씩하게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 단에서 뭔가 이제 예. 시청자분과 이야기할 때의 톤과 그 느낌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딱 전문가님한테 한 바퀴 싹 돌고 훑고 나오면 갑자기 모든 게 해방이 돼 있는. 맞아요. 사실 저희와 그 통화하실 때만 해도 그냥 뭐 해맑고 네. 밝은 느낌 좋긴 했지만 마지막에 진짜 진심이 우러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걱정된 게 진짜 싹 해결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뭐 만만치는 않았던 네. 상황이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도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 하나 도와드리고 오는 동안에 또 거의 와주신 분들이 곱절이 됐네요. 네, 전문가님.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어떤 종목 진단을 할 때 나는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진단을 할지를 생각을 하시면 투자에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진짜로. 끝!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말씀을 눈에 좀 드리거든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진단만 보지 마라. 다른 분들 진단하는 거 잘 들어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 왜냐면요. 이 속에서 이 종목은 목표가가 어디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어떤 투자 습관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건 낱낱이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걸 챙겨야 여러분이 다음에 투자하실 때 진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님 말씀하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네. 이 진단 받으러 연결이 되신 분들은 네. 자기가 이미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꼭 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본인을 위한 겁니다. 예.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는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좋습니다. 자, 전화로 한번 또 좋게 만나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정아님께서 올 게 왔나요? 이 종목 아주 좋습니다. 이거 오늘장 반도체에서도 그렇죠. 뜸. 오늘 뭐 또 하나의 주인공이다. 원익 IPS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13% 급등. 와. 41,500원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원익 IPS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오르면 뭐 그냥 10%대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3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와. 아름답죠. 좋습니다, 정말. 첫 번째 계단 탁 튀고 쉴 때 딱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두 번째 계단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계단 첫 번째를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 또 반도체 쪽에서도 이 앞에 전공정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비 쪽으로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된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갈지. 근데 벌써 고점을 다 뚫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건 네. 오늘 랭킹쇼에서 채팅창에 이런 말을 제가 봤거든요. 뭐요? 이종복 전문가께서 1분기 안에 이거 4만 얼마 이거 온다 하셨는데 진짜 됐다고.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원익 IPS 얼마나 갈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2,800명 공약은 되게 센 얘기인데 아마 이토마토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종목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까 지난주 진단해 줄 때
이토마토 시청자 전체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식이니 이런 말 아무나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조종받으면 혹시 부처님 혹시 뭐 교회 되십니까 하면서 얘기했던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기본 4만 원 이상 하면서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이고 이토마토 전체가 행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원익 IPS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이거는 2800 갖고 안 되고요. 이거는 3200은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주식의 바뀐 목표가를 얘기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은 이 주식은 가격 법칙상 기본 4만 5천 원 정도를 일단 보고 가는 거예요. 그치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3천대가 넘어가는 순간 목표가가 바뀌는데 이 주식이 원래는 작년 12월 달 보이시죠? 작년 12월에 1300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의 목표가가 1분기까지 42,500원에서 45,000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죠,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저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위치를. 이토마토 시청자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이요. 저 당시 이 위치에서 얘기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 주식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맞춰요. 이런 거는. 바닥에 있을 때 맞추는 게 어려운 거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너무 쉬워요. 그 쉬운 게 기본적으로 4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절반 익절. 대신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짝 눌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현재 시청자들한테 얘기할게요. 매수기회입니다. 끝! 자, 원익 IPS가 이게 참 좋네요. 네. 네, 지금 4만 5천 원 선에서 익절 한번 절반 정도 하시고 오히려 밀렸을 때는 더 담을 수도 있는 그런 매력이 많은 그런 네. 종목이 되겠습니다. 원익 IPS로 한 두 번, 세 번 우리셔가지고 끝까지 영양분을 쭉쭉 빨아서 그렇죠. 네, 수익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익 IPS는 사실 지난해부터 후공정 쪽으로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적으시네요. 원익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많이들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종보 전문가께서 그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게다가 이제 테스 같은 것도 간다 했는데 오늘장 갔고 좀 반가워요. 테스나 이런 네. 원익 IPS 예. 이제 뒤쳐졌던 친구들끼리 다시 또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꼭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3200에서 원익 IPS와 관련된 추가 목표가 한번 또 아까 적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야 이거 3200 오늘 될까요? 오늘 와 3000이 사실 도전!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예. 보세요. 지금 벌써 2000 됐습니다 거의. 네 전문가님 내가 한다면 해요. 무조건 만드세요. 지금 거의 2000 됐습니다. 지금 예. 이제 2000 정도 됐고요. 9시 반 정도면 2000 거의 뭐 중반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2000 딱 찍었네요, 지금. 1부 끝날 무렵에 2800 저는 내다 봅니다. 점점, 이제 처음에 단기 전망만 하더니 예.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데이터가 쌓이니까 중기 전망도 가능합니다, 이제. 요즘에 저도 촉이 매우 좋아서. 유창호 지수.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 촉을 안고 종목 시작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전화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연락 주셔서 저희가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하죠. 전문가님하고 네. 진짜 통화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네. 잘 됐네요. 소원이었어요. 소원 성취 게다가 수익 성취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삼성 SDI요. 전고체. 예. 자, 삼성 SDI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6만 4천 원에 예? 40%예요. 와 비중이 많으시네요. 46만 네. 원대면 혹시 이거 네. 매수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아니면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올라오는 거 보고 사셨나 봐요. 삼성 SDI 뭐 지난해 정말 고전 많이 했죠? 맞아요. 많이 힘들었다가 네. 올해 들어서는
시총 상위에서는 가장 강해요? 그 인터배터리 2024 때 한번 주인공 되고 예. 그때부터는 아주 폼이 좋습니다. 자, 그럼 삼성 S10 혹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전문가님이 삼성 SDI 많이 간다고 방송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올라갈 때에 못 팔아가지고 아하. 연말까지 지금 가지고 내년까지 가면 어떨까 한번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긴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전문가님 삼성 SDI입니다. 아주 굵직한 친구가 왔는데 긴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이게 시청자님 목소리는 애띠지만 목소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울림을 봤을 때 연세가 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6학년 중반이에요. 6학년 중반이면 연세가 있으신 건 아니군요. 많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질문을 했냐면 이분 네. 목소리는 되게 귀여운데 은근히 네. 7학년 때 정도인 것 같고 막 그래서 네. 내가 쓴소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쓴소리 좀 할게요. 네. 괜찮죠? 네, 네. 대신 내가 끝은 멋지게 해드릴게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네. 시청자분들 삼성 SDI 이거 안 찾아도 될 거예요. 아마 안 찾아도. 삼성 SDI 삼성 SDI 이게 지금 보면 내가 2월 달에도 진단 들어가 있고 보면은 작년 12월 달 그다음에 11월 달에 갖고 삼성 SDI가 진단이 3월 14일 날도 삼성 SDI가 여기 들어와 있죠. 삼성 SDI. 근데 문제는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46만 원이면 여기서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난주쯤 요 정도 3월 22일쯤 언저리에서 따라갔거나 그때쯤 언저리에서 매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그럼 여기서는 도대체 뭐인 거냐는 거지. 그렇게 이 주식을 좋게 얘기할 때 그래서 이종복하고 통화된 게 운이 좋으신 거고 두 번째 40%를 사지 말고 20%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40%는 어느 지점에서 사는 거냐면 이쪽 지점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만큼 한 2, 30% 올라오죠. 그럴 때는 20%, 10%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밀릴 때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아쉽고 이런 얘기 좀 이해는 하시죠? 시청자님? 네. 이런 얘기 이해는 하시죠? 네. 오케이. 됐고 그러면 이분은 연세도 있으시니까 차라리 얘가 만약에 다음 주에 밀리면 더 나를 믿으면 더 사세요. 삼성 SDI 50% 들어가도 되거든요. 다만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무턱대고 연말까지 쭉 갖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파동으로 얘기를 하면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이고 조종 4파 쪽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종 받으면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30대에서 40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50을 훌쩍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55만 원 언저리에 갔을 때는 연말까지 가고 내년까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얘가 55만 원 언저리로 올라갈 때는 비중을 20% 정도 이하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익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조종을 받고 막 움직이는 걸 봐가면서 길게 보는 전략을 주고 싶고 이것도 3천 몇백 명이 넘으면 아까 3천 몇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삼성 SDI의 방송용 목표가 말고 날것의 내가 보는 삼성 SDI의 목표가를 이야기하겠다. 이토마토에서 오늘 한화 이글스가 5연승 한 날 얘기했죠. 내가 한화 이글스 이번에 페이스 좋아서 신세계 3연패 할 수도 있다라고 신세계 무찔렀다 그러면 안 되고 신세계를 격파하고 KT를 격파한 날 이거 내 이미지에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현진이 선발이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마음속의 목표가를 이야기할 건데 혹시라도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앞 숫자 두 개는 바뀝니다. 끝. 오, 앞 숫자가 두 번. 오, 두 번이죠. 두 번. 어, 두 번. 아니, 두 번. 두, 앞 숫자 두 개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어, 앞 숫자가 이거... 지금은 4짜리잖아요. 예. 6짜리까지도 바뀔 수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대신 3200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선장님 일단 요 정도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네. 시청해 주시면 이따가 또 좋은 말씀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전국진단. 옆에서 장부 기록하랴. 사람 보내랴. 아니 이종모 전문가한테 분명히 오프닝 때만 해도 이러셨는데 지금 맨날 초반에 오프닝 때 연기하세요 꼭. 아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제가 다 보기 좋네요. 자 네. 종목진단 바꿔 왔습니다. 삼성 SDI였습니다. 세상에 앞자리가 네. 두 번 가능성이 있다? 어 이거 진짜 세죠? 네. 제가 덕이 되네요. 센데 3200에 또 추가적인 어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서 2200명 넘게 함께 주고 계십니다. 종목 하나 더 가면 제가 앞서 말한 대로 2000원 중반대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유창호 지수 한번 그렇습니다. 봐주시고요. 예. 자 이번에는요. 어 이번에도 또 저는 그냥 애칭으로 전문가님의 애칭으로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피 리치 님께서 어, 행복하신가 봐요. 네. 자 동진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동진이면 네. 아, 뭐 네. 그냥 항상 어. 아, 근데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동진 세미캠 38,000원 네 사셨습니다. 오, 네 해피하실만 합니다. 어 축하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10%를 지금 갖고 계시는 아, 상황입니다. 자 4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동진이 오늘도 3.5%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상에 상단 뚫고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신고가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뭐 잘 사셔가지고 쫙쫙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 이게 참 뭐랄까요? 어 행복한 고민을 하는 종목들이 오늘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이거 또 각이 약간 또 3,200 각인데 아, 느낌 나오죠? 아, 느낌이 아, 살짝 오고 네. 있어요. 자, 전문가님, 동진이. 어, 우선은 초벌 구위를 어느 정도의 목표가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MC들이 다 알지 알죠, 않습니까? 예, 예. 예. 동진 세미 캠을 나는 동진이라고 하고, 캠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컴이라고 하죠. 일부러. 각인시키는 거예요. 동진 세미 컴. 야, 이토마토의 이종복이라는 전문가는 동진 세미 캠을 동진 세미 컴이래. 그럼 이종복 하면 동진이가 딱 연결되겠죠. 나의 노하우입니다. 원익 IP. 원익이하고 동진이가 같은 줄에 있고요. LNF 호수마학이 옆에 붙어 있어요. 다 내가 좋게 얘기하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가겠어요? 동진이는 내가 가끔 가다가 이 동진이를 갖고 얘기를 할 때 반도체 쪽에서 말입니다. 나와 있는 이 재무제표상 나와 있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동진이는 되게 비싼 주식입니다. 나와 있는 재무제표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증권사나 어떤 전문가들한테 실적을 중시 여기는 자들한테 폄하를 받았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진 세미컴의 진짜 가치를 몰라본 거고 이 주식은 뭐가 나중에 엄청나게 좋을 수 있냐면 이 주식은 반도체지만 이게 동진 세미캠이라는 주식의 이 기업 분석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은 뭐가 좋은 거냐면 삼성이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삼성이 이 회사에 지분 투자한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주요 주주를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근데 EUV 관련주에서는 이게 넘버 1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면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반도체 관련 주들은 삼성전자에 관련 있는
삼성전자와 매출이 연결되는 그런 주식이 잘 가는 거고, 이미 얘는 작년 재작년도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이 높이 보였던 건데,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1, 2, 3, 4, 5, 1, 1, 2, 3, 4, 5, 3. 여기서는 1, 2, 지금 3이에요. 그럼 조종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냥 이것은 기본적으로 5만 2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신고가니 5만 2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익절, 절반. 정확하게 5만 2천 원에서 5만 2,500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서 절반 익절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 역시 3,200에 놓겠고요. 이 주식은 이미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4만 5천 원 이상의 5만 원 언저리는 아마도 작년 6, 7월 달 혹은 작년 12월 달 언저리에 정산에 하면서 이거 분명히 목표가 5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왔는데 이게 목표가겠어요? 더 갑니다. 다만 5만 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절반 익절, 나머지는 이토마토만 보세요. 끝! 마지막에 또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 토마토만 보세요. 이 종목만 보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시네요. 아, 이거 새롭네요. 해피리치님께서는 우선 네. 앞자리 이것도 또 우선은 네. 초벌인데도 두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삼성 SDI도 두 번 바뀌는데 어허. 근데 또 3200 하면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기대할 것들이 거기 많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오프닝할 때 인상을 예. 네, 전문가님 얘기했잖아요. 오늘 역사적인 방송 될 거라고 분명히. 아 그래서 역사적이군요. 아주 굵직한 친구들의 앞으로의 목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목표가 예. 아 52,500원에서 55,000원에서 절반 익절. 나머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한 2부쯤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네, 네. 힘 좀 모아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네. 종목진다 또 다녀왔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9시 반 좀 넘어가면 대충 2천 원 중반대 될 거라고 정확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표가 잘 맞습니다. 예, 2,50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예, 유창호 지수의 예상 부합. 호지수. 예, 그런 가운데 PC 나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제 이거 떠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헤드라인으로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 0.4였는데 약간 하회해서 0.3% 나왔고요.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 0.3인데 딱 부합했습니다. 예. 0.3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뭐 개인 지출이 예상치를 0.5인데 0.8까지 올라간 게 좀 눈에 띄긴 하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 나오자마자 바로 또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PC가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역시 예상치대로 나왔는데 일단은 PC 가격 지표는 PC 지표상으로는 우려해서 밀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예상치로 나왔고 이 정도는 지수의 긍정. 이거 되게 긍정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지출 늘어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근원 PC 쪽이 0.5가 0.3으로 떨어지는데 지난 0.5가 0.3으로 놓은 게 너무 많이 떨어진 걸로 보였었는데 0.3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해외장이 열렸다면 이것은 미국장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월요일 날 밀리는 이 지수가 아니에요. 결론. PC 지수는 시장의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주말간에 열심히 한화 이글스 6연승 응원해도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끝!
네. 자. 또 역시 하나로 연결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뭐 깔때기도 아니고 모든 게 하나로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일수록 부담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아, PCE 지표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때, 아, 이 지표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뭐... 어떻게 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진짜, 원시인 수준으로 물어봐도. 요즘 이거 AI 유행하잖아요. 네. 진단 AI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제가 진짜 챗 GPT로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이상한 말 하거든요. 네. 띠리띠리. 진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I don't know. 아, 한글로 모른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예. 자, 그럼 저희 또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와, 지금 계속 소리 소문 없이 우리 파워 강합니다. 2,600명 동접자 뚫어낸 상황인데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것도 보통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괜찮은 시간대 아주 좋은 종목이. 그래요. 네. 유튜브 녹턴 쇼핑님의 종목인데요. 네. 반도체. 큰형님 두 명 있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네, 삼전과 SK 하이닉스. 그죠? 둘 다 신고 갔었는데. 그렇죠. 하이닉스 가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15만 5천 원이고요. 축하드립니다. 15% 중기 장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15만 원이 결코 낮은 주가가 아니에요. 야, 계속 가요. 저기서 이렇게 딱 들어오신 겁니다. 와, 그런데 하이닉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는 20만 원 이제 넘기고 막 있거든요. 아, 신고가 행진.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코 나올 뻔했어요. 말해 뭐해요. 근데 이것도, 와, 진짜 이런 게 부담 가는 건데, 내가 예전에 재룡전기 기술적 분석 불가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이라고 해봤자, 한 1, 2주? 요쪽 어디? 3월 22일이군요. 3월 22일 날 기술적 분석 불가라고 했는데 5만 원으로 갔거든요. 하이닉스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대형주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불가라고 해도 날아가지는 않겠지만 이분이 매수한 가격대와 비중을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절반의 익절을 시키는 게 맞는데 아마 맞겠죠? 이 주식은 대신 단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장기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삼성전자도 해줬어요, 여러분. 내가 삼성전자 무겁게 행동하라라고 하면서 분명히 삼성전자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해줬을 겁니다. 3월 22일 날 2부, 1부 마지막 종목이었나요? 그날 그 시간 없어 죽겠는데 마지막에 이거 찍어가지고 아이고 이 토마토 이거 종목 좀 잘하지 했던 82,500원대까지 나 간다라고 내 분명히 의견 얘기했잖아요. 다 왔잖아요. 하이닉스에 놓는 게 맞겠네요. 이거 질문하신 분 앤드 이 토마토 시청자분들 잘 들으세요. 하이닉스 20만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문제는 얘가 20만 원대 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장기는 여기서 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지수 관련주라. 다만 이 정도 기세에서 만약에 어느 시점에 조종장이 왔을 때 이 주가가 추세를 유지하는 선에서 조종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2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시점에서 하이닉스가 20만 원대로 오면 반대로 무조건 한 번은 20만 원에서 쭉 밀릴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여기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는 20만 원 언저리가 단기적으로 한 번은 챙기는 자리. 그리고 시장의 추이를 살펴보고 다시 시장이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시점에서 사서 시장이 진짜 양호하게 움직이면 무조건 20만 원 넘어가고 아마도 22만 원대도 갈 수 있는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기존하고 내가 기술적 분석을 달리한 겁니다. 왜냐? 이유를 알려줄게요. 시가총액 1, 2, 3등권의 주식은 시장을 외면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많이 가면 이 추세선까지도 붙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 토마토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하이닉스는 이 내가 지금 이게 추세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이은 선을 걷거든요. 이쪽 어딘가가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장기 목표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가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리면 이 여기처럼 저기를 찍으면 주가는 급락하죠. 저기를 찍으면 여기를 찍으면 급락해요. 여기도 보면 여기를 찍었을 때 급락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를 찍으면 급락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건 정수리 타법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결론.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0만 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거기는 마냥 좋아하고 마냥 보유하는 위치가 아니고 한 번 정도 챙기는 자리다. 그리고 주가가 조종을 어떻게 받는지 보고 주식시장의 방향을 설정한 뒤 다시 저점 매수를 하거나 하이닉스가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내려올 때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 갈 때는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화면에 안 보일 겁니다. 이거 내가 오늘 이종복 유튜브에 추세선 갖고 목표치 잡는 법을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는 MC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20만 원 갈 수 있어요.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네. 쉬어갈 수 있으니 거기서 일단 정리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뻗어갈지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20만 원. 예. 증권사도 20만 원, 그렇죠. 금융에도 20만 원. 약간 이제 좀 뭔가 겹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월출사님께서 네. 뉴프렉스. 근데 이 종목도 오늘. 이거 제가 오늘 마감 시황에 반도체 특징주로 잡으면서 첫 번째로 꼽았던 종목이에요. 오늘 아주 상승률이 좋습니다. 워닝 IPS보다 더 갔습니다, 얘가. 예, 15% 이상 급등을 예. 하면서 8,72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워닝 IPS처럼 약간 윗골이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 예. 사셨던 가격이 9,010원이니까, 이게. 오늘 읽고 갔 기도 하고 아니면은 얼마 전에 내려올 때쯤인데요. 오늘 사고 9,440원이 장중 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겠죠? 사시고 하셨으면은 혼나실 준비하시고 그게 아니고 좀 사고 있다가 내려와서 고생하다가 약간 고개 들었다 이거라면은 좀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진짜 주가 세게 가고 있습니다. 뉴프렉스. 그렇습니다. 예전에 또 한번 갔던 저런 전적이 있어서 예. 목표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월출사님의 뉴프렉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뉴프렉스가 사연 많은 주식이에요. 여기 토마토 시청자분들 이 주식이요. 어떤 젊은 점잖은 신사 그분이 이 주식 나한테 종목 질문해가지고 2022년도에요. 2023년도 쪽으로 갈 때 이쪽 연말장에서 내가 얘기한 대로 기똥차게 움직였다고 전화 걸어서 이종복이한테 고맙다고 전화 걸었던 사람이 있었던 주식이고요. 그분이 그때 코스몬가 뭐를 물어보면서 이 주식이 기똥차게 갔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맨날 얘기하지만 아까처럼 이게 실적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잡주. 이종복이처럼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우량주. 그런데 말입니다. 얘도 4,000원에서 13,000원까지 시세를 줬다가 밀린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급등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이분이 오늘 올라갈 때 따라갔다면 그 무모함에 쓴소리를 주고 그다음 만약에 이분이 기존에 조종을 받을 때 매수를 했다면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종목 질문하셨던 그 남자분이 있죠? GST처럼. 그분은 2주씩을 보면 반면 교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물렸는데 5%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7,000원대 왔을 때 뭐 했습니까? 여기서 사는 배짱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배짱이 없어요? 이런 어떤 딱꼬만 촌철살인의 코멘트가 들어가야 될 주식이며 비중이 작으니까 여기서 사서 물렸다가 추가 매수를 안 했든 오늘 올라갈 때 따라가서 물렸든 다 용서해. 다만 지금 나의 말에 주목하셔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다소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오늘 9,100원대 따라가는 그 배짱을 얘가 다음 주 이후에 약간 흔들릴 때 거기서도 그 배짱을 유지하라. 그래서 약간의 조종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늘려서 단가를 좀 낮추고 만원 언저리 9,500원에서 만원 언저리에 가면 익절하고 매매 습관을 고쳐라. 손실날 주식은 아니니 걱정은 하지 말되 다음부터는 어설프게 저점 매수에서 추가 매수를 못한 부분 아니면 오늘 날아갈 때 따라 들어간 그 부분을 고친다면 이런 정도의 주식을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 스타일은 마음에 든다. 약간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분이 공부를 하면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덕담 드리겠습니다. 오, 덕담 왔어요. 예, 이게 뭐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단가 낮춰서 그 중간에 약간의 그런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예. 또 이게 또 매수 매도를 좀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이게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고수가 보기에 되겠는데 예. 주식 시장에서 오랫동안 또 이게 계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보시면 바로 보이시겠죠. 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뉴프렉스 종목 지나 보고 왔고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 맞네요. 마지막 쯤에는 2800 간다 그랬잖아요. 아, 여기 전문가께서는 글로벌 예. 지표로 해석해버리시고 또 유창호 앵커는 유창호 지수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전망을 또 조금 중장기로 예. 한 30분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전문가님 일단은 저희 2800명 찍고 왔는데 뭔가 던져주실 말씀 좀 없으실까요? 공약이 있었죠. 뭐 그냥 예, 이건 뭐 그냥 시간도 없으니까요. 2부에 덕담해드리고 네. 여러분 빨리 3200 넘기시고 2800에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이게 소형주라 좀 거시기 해요. 네. 그 냉각침, 냉침 관련주 해갖고의 그쪽 있지 않습니까? 액침 냉각? 액침 냉각. 예, 액침, 시키는 액침 거. 냉각기. 예. 칠러, 보통 우리가 공조기 칠러라고 하거든요. 내가 거기 전자 댕길 때 그거 공조기 전선 그거 정리하러 댕겼었어요. 오. 어쨌든 초성 2응에 2응. 그게 유니셈이에요. 대신 절대 추격 매수 안 됩니다. 이 유니셈이라는 주식이 소형주지만 어쨌든 이 주식이 칠러 쪽 관련주고요. 그다음 만약에 3200이 넘어가면 지지 저항도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FST인가요? FST 쪽이 칠러 쪽이에요. 그러나 이 FST는 어떤 기업하고 그 특허 얘기도 이상한 자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좀 신경은 쓰되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이 만약에 부각을 받으면 이런 게 훨씬 안전합니다. 내가 아까 내가 두 종목 얘기해 준다고 했던 게 이 두 종목이었어요. 다만 매수 매도하는 그 지점은 좀 공부를 하든 조금 가급적이면 저점에서 노리는 그런 투자자가 되라. 그리고 3200이 넘으면 근데 대놓고 얘기하면 또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보면 그죠? 다만 여기서 내가 장담하고 아니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그렇게 날아간 주식을 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되라. 그죠? 예. 그 얘기 한 겁니다. 끝.
네, 좋습니다. 얘기 아주 슬쩍하고 빠지실 줄 알았는데 다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응으로 시작하는 네. 이미잼. 2800에 걸린 얘기 이렇게 좀 간단히 맛보기로 해드렸고요. 그렇죠. 3200은 거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부에 또 많이들 오셔서 그 얘기까지 다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yep.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볼게요. 짧게. 자, 마지막으로 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유튜브 프리지어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아, 요것도 유명하게 왔네요. 반도체만 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 코스모화학 한번 가보죠. 좋습니다. 자, 코스모화학의 매수 가격 34,800원이고요. 10%입니다. 아, 지금 수익 중이신데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코스모화학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짧게 끝나면 성의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2차전지 좀 밀렸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내가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모화학이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 BM보다도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3월 13일, 3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래요. 시장에 따라 주가의 위치에 따라 어떨 때는 더 빨리 가고 어떨 때는 늦고 또 어떨 때는 조금 더 빠지고 어떨 때는 덜 빠지거든요. 그렇지만 섹터 전체는 크게 같은 방향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결론, 코스모화학은 이번에 기사가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 그죠? 예. 내가 잘못 봤나요? 이게 지금 내가 본 기사로에는 무슨 코스모화학 무슨 기사가 있었냐? 자사주 절반 소각 환영. 아, 이거는 금호석유 쪽인데요. 예. 이거는 내가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믿지 마시고요. 일단 코스모화학은 기술적으로 2차 전지형 주식들, 2차 전지과의 주식들 중에 가장 먼저 빠지고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져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겁니다. 이 주식은 다음 주 이후에 반도체가 약간 출렁출렁거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붙으면 240일선을 넘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되고 코스모화학이 240일선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2차 전지 전체에도 긍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주식의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도 여러분들 약간 고생을 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결론, 코스모화학 다소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고 반도체의 매기를 뺏겨 2차 전지가 약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선방한 모습 긍정이다. 이 주식은 거래량이 여기에서 한 150여만 이상 터지면 240일선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으니 그쯤 언저리에 가서 잘 판단하셔라. 그 가격은 4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모학 찾고 계셨던 그 뉴스는 채팅창에 시청자분들께서 또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급 계약 소식 나왔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네? 아무쪼록 코스모학에 대한 이야기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런데 더 강력한 2부가 남아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그렇죠? 잠깐 음료나 목이라도 좀 축이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